이게 대통령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게 왕국입니까? 우리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교통난 해소하라고 고속도로 만들자고 했더니 고속도로 종점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린벨트 훼손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했다고 보니까 누군가가 또 땅으로 이익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이재명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재 후보 당선하게 할 준비 되셨습니까? 조재희를 덕으로 여러분이 4월 10일에 승리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번 송파갑에서 확실하게 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우리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대파 들고 지나가는 분이 여기는 없군요. 여러분, 대파 얘기가 웃기는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 정권이 얼마나 옹색하면 대파 들고 투표소 가지 마라. 대파는 투표소 출입구 앞에 발레 파킹 시키고 가라.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국민들의 이런 장난기 어린 행동조차도 규제하려고 합니까? 민주주의가 숨이 멎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에 대해서,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능한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공직자가 공적 역할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문제, 국민의 문제, 우리 공동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지배하고 나라를 통치할 왕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국민의 일을 대리할 일꾼을 뽑은 것 아닙니까? 일꾼은 본분이 충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 지경에 빠졌는지, 파 한 단이 5천원 하는지 700원 하는지도 몰라서야, 그래서야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버스비 모를 수 있지요. 모르면은 아, 몰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 알아보고 실수 안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그 근처에서 보좌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 얘기한 거다. 이렇게 심기경호나해서야 그게 어떻게 공직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게 왕국입니까? 우리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교통난 해소하라고 고속도로 만들자고 했더니
고속도로 종점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린벨트 훼손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했다고 보니까 누군가가 또 땅으로 이익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이 똑바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정치 권력이 지금처럼 국민을 거역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국민을 탄압하는 저런 행태로 나라를 망치는 걸 방치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을 사랑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숭배하십니까? 일꾼으로 뽑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도구로, 여러분의 대리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제대로 하도록 경고하고, 경고해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 책임을 물어야 제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도 편하고 나라도 발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요. 여러분도 혹여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망가지지 않도록,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진실로 아끼는 귀한 자식이면 더 엄하게 키우라고 했습니다. 더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나쁜 짓 조금 할 때 혼내고 멈춰 세워야 사람들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행복한 삶 삽니다.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하시면,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 윤석열 정권에게 지적하고 정당하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4월 10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재희 후보 잘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사람 잘하나 못하나 계속시키면 그가 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경쟁을 시키십시오. 조재희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이분이 잘하나 못하나 한번 써먹어 보시라니까요. 한번 써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재희가 국회의원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고 정치가 제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아야 여러분의 삶도 개선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열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빨리 가자고 난리인데 한마디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수차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 후보들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 드디어 눈물 흘리고 큰절하기 작전 시작했습니다. 악어의 눈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가짜 사과, 가짜 큰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때까지 그 국민의힘 전신인 온갖 정당들이 선거 때 불리하다 싶으면 권력을 혹시라도 잃을까 싶으면 끊임없이 했던 것이 큰절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 흘리고 큰절하고 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진짜로 되돌아갔던가요? 아니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서 하나도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물에 약합니다. 눈물에 동정과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고 선량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눈물이 억울한 눈물, 서러운 눈물, 고통스러운 눈물, 약자의 눈물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강자들이 권력을 잃을까봐, 지배력을 잃을까봐, 나쁜 짓 한 거를 엄히 책임을 지게 될까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가 동정해야 될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악어가 마치
먹이를 더 쉽게 잡아먹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똑같습니다. 그 가짜 눈물, 그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런 악어의 눈물에 우리가 반응할 만큼 낭만적인 상황이 못 됩니다. 상황은 너무 엄혹하고 우리의 미래는 너무 불안합니다. 자칫 그들의 그 가짜 눈물에 우리가 동정하고 연민했다가는 우리가 그의 수십, 수백 배 그에 해당되는 눈물을, 진짜 고통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물에 동정은 하되 우리 이웃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눈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잘못된 정치 때문에 고통스러워 흘리게 될 그 눈물을 동정하십시오. 속지 말자 가짜 사과, 속지 말자 가짜 눈물. 못 살겠다 심판하자.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재명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이재명 출마 안 합니다. 조재희가 출마하니까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혹시라도 뭐 투표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 버리시고 투표하면 확실하게 이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조재희를 꼭 당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희를 도구로 여러분이 4월 10일에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